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코로나의 2차 웨이브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수치로 표현되는 게 다 데이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이제 수치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물 같은 거,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데이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얼마냐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걸 하면은 사실 이미지에서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한국의 평균 남성의 얼굴형은 이런 것 없거든요.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형은 어떤 걸까? 그럼 이제 좀 더 다른 거죠.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데이터의 영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지 않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럼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값을 뽑는지 필요한 정보를 뽑느냐는 것이 궁극적으로 데이터 관련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혹시 뭐 코로나의 2차 웨이브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제 그 예상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요.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 이제 전파하는 전파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기존에 그 이제 전염병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또 다른 이제 뭐 실용적인 이슈로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실시간으로 치사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사망하는 숫자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다가 기간이 이제 오래되면은 현재 치료받는 사람 중에 사망자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효과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전염병이 전파되는 모형 같은 게 뭐 SIR이라든지 SEIR 이런 이제 전염병 전파 모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모형들 어떻게 보면 한계도 드러낼 수도 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시행되고 있는가인데 일부 나라에서 예를 들어 집단 면역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다른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는 데이터들이 또 많이 모였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었던 소위 말하는 그 인터벤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인터벤션들의 효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지 않게 됐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있게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이제 확진자 숫자라든지 사망자 숫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치료받는 사람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연구자로서 저도 이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료가 일반 연구자들한테 이제 제한적으로 공개됐는데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좀 힘들다. 이게 만약에 정리가 잘 돼서 공개됐다면은 K-방역 못지않게 우리가 코로나 관련 연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연구가 진행됐을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은다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리라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그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한테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가지고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이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이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런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정책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된다든지 기존의 전염병과 굉장히 다른 경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그 위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각인시킨다든지 이런 건 또 역시 학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학교에서 상당히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그 연구팀을 출범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각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을 봅니다. 저는 이제 통계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만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데이터팀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융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시각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